아니 우리 컨셉 있다니까. 여기까지 하자 진짜. 난 좀 나 말하고 싶었는데 쳤어 지금. 아 누가 1호였지? 얘 지금 음악 나이슨 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1번 Stay, okay. Stop, 테이크 액션 해줘. 아니 6호가 없어. 아니 6호 어디 갔어? 뒷이야기 뒷이야기 Stay, Stop 6호 그 반칙 때문에 나갔어. Stay, Stop 룰 어겼어? 안 봤어. Stay, Stop 룰 어겼어? 안 맞으면 돼. 제로 폴라와 함께 스테이크 썰어 여러분들 해쳐라 해쳐라 뒷이야기 뒷이야기 네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2호였나 2호? 2호인데 네, 네. 아니 4호가 너무 아 나랑 촐라가 이겼네 그때 아니 나는? 나 없어? 너가 나 끝났잖아 잠깐만 아 맞다 끝났지? 끝났죠 야 웃음을 어, 끝났네 귀여워. 아니 그냥 너무 머릿결이 빗자루가돼가지고 어, 자꾸 뒤로 말리네. 나도 뭔지 알지. 아 진짜 치워. 머리 제대로 안 말랐지. 어, 안 말렸지. 어, 그래서 다 없어. 아, 제대로 말려야지. 좋다며요. 이거 나오면 돼. 이거 아니라 이거 인스타 라이브 간증 노래. 우리 노래인데. 우리 노래인데도 그거 갖고 이거 걸려. 그렇대. 아 진짜 걸려요? 아 진짜 걸리라고. 진짜 걸려. 걸린대. 꺼진대. 진짜 꺼진대. 진심이야. 이렇게 괜찮아 이대로 꺼지면 나 진짜 진짜 너 가면 안 된다 근데 알잖아 꺼지고 다음 편대 바로 해체 우리 노래인데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인스타 라이브 컨셉이 그냥 CCTV 관찰 카메라 아니라고 우리 이번에 좀 교감을 하자 공포 영화 뭐였지 그 옛날에 그 뭐야 그 Paranormal Activity 파라노 액티비티 몰라 그 옛날에 소통에서 보다가 진짜 Yo, Singapore 장영이랑 Did you guys enjoy the show tonight? Yes! 신라면을 먹으며 사모님 네? 네? 사모님 오 장영 지금 장영 지금 좀 무서워 지금 뭐요? 아니 이거 좀 지금 양손 에이 봐봐 뭐요? 지금 사모님 방문자 지울다 우리 너무 정신 사나워요 아, 우리 항상 정신이 사나웠어. 이게 컨셉이잖아. 네. 그래서 참 지성이 어디 갔어? 아, 왜 한 명이 없는 것 같아. 아, 어, 그래서 그때 그때 상품이 뭐였었죠? 우리 그때 뭐 밥 먹기로. 어, 나랑 철러가 밥 한번 어? 먹기로. 나 방금 봤는데 그런 얘기 없던데. 끝까지 아니, 봤어? 잘렸어? 나 끝까지 봤는데. 아니 그리고 시작이 이상하게 그냥 갑자기. 어쨌든간에 뭐 밥을 먹든 말든 저희 지금 다 같이 밥 먹고 있거든요. 아, 근데. 아, 이거 우리 그 찍을 때 처음에는 밥 먹는 게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카메라와 함께 밥 먹는 거여서 곤란하지 카메라 있으면 좀 어색해지지 어사즈 찍는 거냐 괜찮아 시작해 다시 밤이 왔습니다 야 괜찮은데 마피아 마피아 한 판에? 아이엠 그라운드 마피아 시작 바로 듣고 나는 해찬 나는 시민 나는 시즈니 나는 던쥔 나는 마피아 나는 피아 피아 마피아네? 마피아 마피아네 다시 오빠기네 우리가 이겼어 시민이 이겼네 근데 왜 마피아가 한방울이라도 나한테 튀면 너는 그냥 끝장나는 거야 아 왜? 그 반방울 안 추워? 반방울 반방울까지 반방울은 괜찮네. 오, 한 번 아니 왜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오늘 뭘?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는 가운을 입고 있어. 네. 오 섹시. 저희는 뭐 역시 골든 아워. 아니야 관심 주지 말아 줘. 미안해 관심을 가져요. 이건 이거 갖고 있어. 그래. 오, 아니야, 가리고 있어. 무슨 색이야? 야, 무슨 색이야? 아, 그런 거야,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보라색이야, 너는 아, 잠깐만. 아니야, 시즈니 소외감 느껴. 아니, 어떤 색깔이 너무 그냥 자유지.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거지.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시즈니도 익숙해. 익숙하시죠? 아니야, 근데 이번, 야.
그 제노 시작해줘. 오늘 너가 호스트야. 호스트. 뭐라고요? Say host. 나 이해를 못했어 지금 이거. 이제 시즈니와 함께 교감을 할 수 있게 오늘 인스타 라이브 너가 호스트를 해줘. 연결고리를 프린트를 만들. 내가 해야 돼. 내가 나서야 되는 거야. 연결고리요? 연결고리? 연결고리. 너 연결고리 이거 우리 역시 늘 내가 나서야 돼. 팔팔팔팔팔팔팔 그 게임기와 패키드스. 제이사 씨. 네, 안녕하세요. 그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률 37.5% 참견의 찬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저희 NCT 드림 이제 싱가폴 공을 마치고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켰는데요. 저희 오늘 마크 형부터 저희 지성이까지 이제 목말라. 굉장히 또 싱가폴 공 재밌게 에이, 목말라요? 이제 한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샤워까지 다 끝내고 밥도 야무지게 먹고 짐도 야무지게 싸고 먹고 있는 중. 이제 정말 호텔에서 정신없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 제 손에 이 들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Grape. 정답은 Grape. Grape. Spelling. G R A P E. Grape. 와우. Grape. Nice. Genius. Hey. Child. 청심환 아니었지? 청심환? 공진단이었는데. 공진단. 내가 먹는 건 공진단이고 방금 먹은 건 포도인데. 몰라, 나 똑같아. 단 붙이면 또 똑같아. 네, 어쨌든 저희 NCT 드림이 이번에도 싱가폴 공연 굉장히 또 재밌게 즐겼거든요. 네, 오늘 좀 저희가 또 칠리 크랩, 페퍼 크랩을 또 이제 그게 진짜 정말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걔네랑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싸웠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내가 먹는 걸 싸웠다는 거지. 크랩들을 상대로 싸웠는데 정말 완벽하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미 산산조각 돼서 왔던데. 반산산조각 나왔는데. 혹시 이거 먹으면 돈 내야 되나요? 내가 내줄게. 나 먹었는데. 누가 뭐라 하면 내가 혼내줄게. 그냥 먹어. 오빠 네. 맛있어! 이 까짓 거 있어. 아, 저희는 이제 내일 한국에 들어가면 전산할 때 봐봐. 이제 굉장히 내가 먹었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한국 들어가면 또 뭘 준비하죠? 네? 바로 6월 달에 있는 앵콜 콘서트를 이제 슬슬 이제 아, 말할 뻔했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힘들다 이거. 제가 좀 자그맣게 스포 아닌 스포를 좀 해보자. 덕초 제노야. 네. 저희 일곱 명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아니 이걸 이렇게 한다고? 이건 또 생각을 못했었네. 나 소개하지 말아줘. 부분들이. 누가 빨리 해줘. 정리해주세요. 누가 빨리 모든 상황을 누가 빨리 해줘. 무슨 상황을 정리해야 돼? 나 너는 신경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 정리해달라고.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NCT 드림의 인스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뭔 매니저세요? 아, 이 오프닝이 길었네. 오프닝이 다 한 거 같은데. 봐봐,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은 말을 안 해. 정리하면 안 돼. 막상 정리하니까 뭔 말을 해야 되지? 그니까 오디오가 일곱 명이 다 겹쳐. 맞아. 그런 적도 사실 많지 않나. 그래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되게 뭐 항상 하던 것처럼 오늘 진짜 스티븐 어땠어요? 어땠어요? 예뻐. 근데 우리가 진짜 너 서 일어서 봐. 스티븐 잡스 그 자체야. 예뻐.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예뻐. 우리가 지금 3일 연속 공연이잖아. 맞아요. 마닐라에서 이틀 연속하고 어떤 얘기부터 할 거야? 스티븐 잡스야 3일 연속에 보여줘. 애플. 오늘 너의 할 일을 했어. 그러니까 3일 연속 공연을 했는데 이제 이틀 연속 공연을 하고 네. 오늘 아침에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오늘 공연을 하고 오늘 밤에 이제 가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좀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또 공연장 상황을 바꾸는 것도 좀 걱정이 됐던 거에다가 이제 저희 컨디션까지도 이제 좀 걱정이 됐는데 일단 칠리크랩 페퍼크랩에서 조금 충전했고 맞아 인정 진짜로 또 오프닝 때 이제 또 팬분들의 그 이 열기를 딱 느끼자마자 바로 딱 이제
바로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바로 확 몰입이 됐어요? 확 몰입이 됐어요. 텐션을 역시. 그래서 굉장히 또 재밌게 놀다가 갔습니다. 왔습니다. 오늘은 놀다가 아직 안 갔어 우리.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은 다르게 괜찮아요? 네,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혹시 쥐난 상? 쥐는 안 났어요. 아. 쥐 났어요? 어, 쥐 스트레칭을 해야죠. 어제 진짜 장난이야. 10분 동안 왼쪽 허벅지 안쪽이 쥐나가지고. 왜 그런 줄 알았는데? 몰라. 너가 양호를 안 했어. 아니, 너가 쥐어서 그래. 네. 저번에 슬리퍼를 던지고. 야, 왜 이렇게 뭔가 머리가 더 하얘진 거 아니야? 아 이게 점점 하얘져요 머리를 까먹는 거 좀 봤어. 도색했어? 안 했어. 아 나도 진짜 백발 하고 싶거든. 나 근데 진짜 자신이 없어. 아 머릿결. 어. 아 근데 그 이번에 암컷 때 해찬 씨 백발 가나요? 아 진짜 안 돼요. 아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그 탈색 머리를 늘 했었어요. 그 비트박스 활동 2주차 때 이제 그때 이제 질주 자켓을 찍으면서부터 빨간색. 뭐 그때 약간 피크였고 뭐 빨간색 갔다가 막 약간 파란 느낌으로 갔다가 하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들이 이제 다 같이 기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다 이렇게 서 있었단 아. 말이에요. 아. 그런 걸 찍고 버블에 올리란 말이야. 아 진짜 팬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 생각보다 난 준비가 돼 있어. 생각보다 준비가 돼. 괜찮아. 마크 형 수염도 봤어. 아, 수염이 아니야. 아, 수염은 나도 팬분들이 봤어. 근데 나는 진짜 팬분들한테 모든 걸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팬분들이 아직 부끄러워요. Don't be shy. 네. 아, 옛날에 위암 때였을 거야. 지성이가 파란색 머리 해가지고 딱 이제 샤워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반신욕 하려고 했어. 근데 반신욕 그 욕조에 파란색 털이 있는 거야. 나는 생각을 못한 거야. 털이라는 거. 얘 머리라는 거. 그래서 한참 동안 생각했지.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온 털일까? 뭘까? 한참 생각하다가 아, 지성이었구나 그때 알았지. 아, 근데 내가 왜 거기 있어? 내가 왜 파란색? 아, 염색한 그 방이 형 방이었구나. 아니 욕조 화장실. 보이. 어떻게 내 방에서 욕조를 해? 그러게. 숙소라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 숙소? 아 아니 그때 그 숙소에서는 욕조에서 샤워를 했었어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반신욕을 해야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년에 뭔 질문이야? 너무 많지 않아? 나 진짜 나는... 1년에 반신욕? 정확히 얘기해줄게. 네 맘. 네 맘이지. 네 맘. 그치. 근데 나는 혹시 공연 전에 반신욕 못해. 하면 다음날 약간 힘들어. 나 은근 이 근육이 좀 풀려가 버려가지고 다음날 좀 힘들어. 반신욕 그냥 기분 대로 하는데. 그래서 공연 끝나고 해. 맞아요. 네, 실제로도 운동 후에 찬물로 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와 진짜? 특히 남성분들은 찬물로. 근데 그게 아니, 만약에 그러다 공기 걸려. 뜨거운 물로 아니, 하다가 완전 차가운 물로 하면 좋대. 보통 물로. 샤워를 끝낼 때 차가운 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샤워를 그냥 차갑게 하든지. 아니 알겠나? 아, 너무 얼음 물에 안 들어가. 맞아. 그래서 그냥 참아.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근육을 약간 그 고정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 고정이 아니라 그 뭐라지? 그럼 냉동 참치야? 아 근데 정말 미안한데 시즌이는 근육 얘기 안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근육 얘기 안 좋아. 아니 나는 좋아하지. 근육 얘기 안 좋아해. 그거 우리끼리 있을 때 따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제노 근육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는 거 좋아해. 듣는 거 말고. 아 과정 중요하지 않아. 아 결과가 좋아하구나. 과정이지. 안돼. 보는 문화를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또 멋있지? 야 형 괜찮다. 형 멋있지? 야 근데 우리 드림쇼 원 때는 공개 다 했다 얘네들. 근데 원 때 그러니까 이번 안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마크 형한테 좀 불만이 있어. 아니 리더로서 먼저 딱 벗고 하는 그런 이 길을 먼저 Let's go. 지금이라도 보여드려? 그 맞대 총 10번 뿜뿜뿜뿜 하잖아. 아. 그때 진짜 그때 공개하지. 아니 근데 맨날 나한테만 막 복근 부위지 이러는데 형은 왜 안 가? 그거는 팬이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형 팬분들도 원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아니 그 날에는 그랬던 거고. 아 그냥 시원하게 지금 보여드리자 그냥. 그러니까 근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보여주느라 다른 것도 저 스티븐 잡스 씨 아니 일단 사실 그걸 떠나서 운동을 공개할 의지가 있어? 운동을 하면 해야 돼. 그리고 일단은 미안한데 저쪽 살짝 노출이거든. 불편하니까 일단 여기 가위 왔습니다. 가서
근데 도대체 왜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야? 아, 난 이런 분위기죠. 그게 제일 커. 일단 운동을 좀 해볼게요. 앵콜콘 앵콜콘 한달 안에 저는 솔직히 마크 형 그 맛 할 때 약간 한 번쯤 벗을 줄 알았거든. 아, 쿵쿵 하고 이제 폭죽 빵 하고 터지잖아 그때. 아, 삐리리리리 하면서 한 번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다음 빵. 아니 근데 내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떠나서 나를 애기배라고 해주시잖아. 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애기배라고 해주시잖아. 그 형은 무슨 배야? 나? 나 지금 배 근데 좀 나왔어. 확실히 나이가 있나 봐. 아니야 형이 진짜 형이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서. 아니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약간 청년 한 사춘기 배. 사춘기 배. 아니 개인 이게 탄수화물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보통 막 고깃집을 가면은 볶음밥 있는 집을 가면은 나는 밥을 안 먹어 앞에 뒤에 볶음밥 먹으려고 안 먹는단 말이야. 진짜 공깃밥 두 그릇 비우고 볶음밥까지 먹는다. 진짜. 아니 고기만 못 먹겠더라고. 요, 근데 맞아 뭐. 고기 먹을 때 밥 먹어야 돼. 아 고기만 먹기가 힘들어. 맞아. 그리고 그래서 허거가 배가 안 차는 거야 솔직히. 아니 배 차려고 밥 먹어? 어. 와. 그럼 뭐 맛을 느끼려고 먹지. 아니 나 배를 채우는 약간 미식가네. 미식가네. 철학적인 질문이다. 미식가네. 진짜 궁금한 게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 맞아? 그러니까 런지나 한번 한데 나도 아직 못 느껴봤지만 진짜 너무 꾸준함이 중요한 거 같아. 약간 야 얘가 저거 약간 사기 같아. 아니 기간은 오래 됐지. 근데 그게 진짜 얼마나 자주 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아 오늘 뭔가 술 마셔야지 이러고 운동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 운동을 안 하면 미쳐버릴 건데. 맞아, 이거랑 다른 거지. 근데 그건 좀 아, 근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술 먹겠다고 운동하는 건 근데 내가 그래. 그러니까 뭐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막 일주일에 딱 한 번 가가지고 온몸을 다 해 풀로 그리고 와 방금 싸우나 보다. 아우 시원하다. 진짜로 나 이거 진지한 질문인데. 선수 준비. 네, 그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 안 돼. 콘서트가 힘들어 운동 하루 하는 게 힘들어. 근데 그 진짜 신기한 게 콘서트랑 운동이랑 다른 게 뭐냐면 콘서트는 진짜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 그냥 숨이 헐떡이는 유산소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할 때는 근데 또 신기한 게 막 진짜 우리 막 춤을 엄청나게 힘들게 막 추고 왔어. 근데 운동을 해? 그럼 그 운동 근육은 또 다르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살아 있어. 그래서 그냥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나 막 콘서트는 아니 근데 콘서트는 그 사람의 그 약간 자극을 시키잖아. 되게 약간 좀 흥분하게 만드는 맞아, 맞아. 그게 있는데 운동은 힘든 거를 버티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차이라. 그 무엇보다 아니야. 강도 자체가 콘서트가 난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강도 자체는 콘서트가 더 힘든데 시간으로 봐봐. 운동이 뭐가 힘드냐면 일단 가기 2시간 전부터 가기 싫어. 아, 맞아. 근데 아, 본인을 이겨야 되는구나. 그걸 버티고 맞아. 버티고 정신력 가면서도 고통인데 들기 전에도 고통인 거야. 고통고 들면서도 힘들어.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알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지. 아, 그리고 다음날 알베리. 아, 근데 이 알이 며칠 만에 풀리냐? 그러니까 알 베기고 콘서트 한 적이 있어 없어? 있지. 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그냥 항상 아니 그게 못 느껴져? 못 느껴져. 맞아. 아 진짜? 아 그래? 난 되게 확실히 느껴져. 완전 힘들 것 같아. 난 그래서 전날 운동. 근데 연습 때는 느껴져. 그러니까 콘서트는 아니야. 연습 때는 그 즐거운 아 근데 마음이... 연습 때는 두 배로 아프긴 해 그 아, 진짜 아, 연습 때는 그 즐거운 그 이 콘서트 때 그 즐거운 아드레날린이 없는 거지. 그 고통을 다 버티면서 연습을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재민이랑 운동하면 안 돼. 나 한번 해봤는데. 그 재민이랑 운동하고 나서 다음날 콘서트인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이 안 펴지는 거야. 보통 여기까지 펴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멈추는 거야. 어? 오늘 콘서트인데? 나도 재민이랑 같이 운동하고 보통 알이 한 이틀 베기잖아요. 많이 베기면 5일 베겼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걸렸어. 아니 이게 팔 운동을 하면 그렇다. 아니 이거는 다 해. 아니 제일 힘든 다리, 했잖아. 배야, 등, 가슴. 배 알베기면 진짜 뭘 아무것도 진짜 해도 그렇다. 진짜 현실적으로 다
다음 뭐 앙코나 말고 우리 진짜 다 준비될 때 다 같이 벗는 폭포에서 할까? 아 진짜 말이 되는 소리야. 왜 왜? 아 근데 그때까지는 될 거 아니야. 아니 난 아니, 공개하기 싫어.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다 같이 벗는 게 뭐가 문제냐면 밤 새끼. 우리는 그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딱 준비해서 딱 벗을 수 있어. 근데 시즌이가 준비가 안 됐다는 포인트가. 시즌이 항상 준비돼 있어. 시즌이 다 같이 보는 그런 근이 어떤 노래였는지 어떤 무대였는지가 어쨌든 그거 마지막 무대 때 하는 거야. 맞아 진짜. 아 우리 이제 근육 얘기는 이제 우리끼리 하고 너무 많이 시즌이 근육 얘기 싫어서 다른 질문 뭐 준비 안 됐어. 아까 조용히잖아. 그래서 킹크래. 정리하지 말라고. 킹크래 킹크래 맛있어 그래? 아 근데 나 말하고 싶은 거 있어. 나 어제 우리 어제였나? 어제 그 인스타를 보셨잖아요. 네. 어제 그 마닐라 어제 맞죠? 어제지. 거기서 우리가 피자 한 판 다 못 먹는다고 했었는데 진짜 다 못 먹었어. 아 근데 막 팬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아야 나 겁을 아, 어제는 그거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잘못 알고 계신 게 양을 우리가 그 정도 먹는 게 아니라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걸 떠나서 뭐라고요? 우리 출발까지 7분 남았대요. 아 그래요? 지금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행기 놓쳐요? 알차게 하는 게 우리 비행기 놓쳐요? 비행기 놓쳐요? 늦게 가면 이슈 와요.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내일 한국 도착을 못해요. 내일 스케줄 타고 아니 내일 스케줄 뭐 좀 그렇게 막 그런 거 없잖아. 아, 그냥 뭐 있는지 얘기해요? 요요요!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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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끝내면 근육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 같잖아. 우리의 드림 이스트네. 미안해요. 아, 우리는 피자 한 판 충분히 attractive man. Hey, Steve Jobs, down. 우리는 피자 한 판 먹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아니, 무조건 먹죠. 피자 한 판? 세 명이서 먹죠. 우리 어제 그냥 그렇게 이제 라이브를 끝내고도 더 시켜서 먹었어요. 맞아요. 어 그랬어. 그때 왜 안 불렀어? 난 그랬어. 어 어제가 아니고. Hey, Pete. 나도 먹어. 아니 어제 먹었어. 픽 네 같은 픽 어제 네. 안 먹고 잤나? 너는? 아 나 근데 갑자기 기억 좀 근데 왜 나 안 불렀어? 아 그 이따 하시고 너가 알아서 왔어야지. 1억이야? 밥 냄새 맡고 밥 냄새 맡고 왔어야지. 난 부르지 말아줘. 피 형도 안 불렀잖아. 그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선수 치는 거야. 그 전에 상처받기 전에 그런 걱정은 정말 내가 까는 거야. 걱정이야. 너네가 날 안 부른 게 아니라 괜찮아. 내가 까는 그 사오씨 사오씨 출동 좀 부담스러워요. 엔딩 멘트 주세요. 네. 어 이런 거 정말 근육 얘기로 꽉 차 있던 저희 NCT 드림의 인스타 라이브는 몰라 우리 시작은 비행기 사정으로 인해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이제 2주 뒤에 어디를 가죠? 또 다음 투어는 어디로 가죠? 마카오. 예 그렇습니다. 2주 뒤요? 네 마카오에 우리 다음 주 아니야? 철러와 함께 가는데요. 네 마카오에서는 철러까지 7명으로 보자고 네 저희 매니저 누나가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네 저희 철러와 함께 7명이서 마카오로 찾아갈 거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 그 사이에도 저희 NCT 드림으로서는 계속 많은 거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NCT 드림 인스타 라이브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률 37.5%의 창캠의 해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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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